러시아 월드컵 한국 vs 스웨덴 중계 시청률 KBS 이영표 독보적 1위.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스웨덴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KBS2 승중계 시청률이 10%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.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8일 밤 방송된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스웨덴 생중계는 KBS2가 전국 기준 17%를 기록했다. KBS2는 이날 밤 9시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스웨덴 경기를 생중계했다. 한국 대 스웨덴 경기 전인 저녁 7시 40분 무렵부터 월드컵 프리뷰쇼로 중계를 시작한 KBS2는 이영표 해설위원과 이광용 캐스터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통해 한국 대 스웨덴 경기 예측부터 다양한 축구 지식들로 시청자 확보에 나섰다. 이에 지상파 3사 중 KBS2가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스웨덴 경기 생중계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. 반면 MBC는 11.4%, SBS는 12.5%의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스웨덴 경기 생중계 시청률을 기록했다. 이날 한국 대 스웨덴 경기에서는 스웨덴이 안드레아스 그란크비스트가 PK 성공으로 1점을 득점해 승기를 잡았다.